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우리 민주당 내에 세 분 의원님들이 주도를 해서 민주당 대표 발의로 또 이 포괄재산금지법안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의원님은 우리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포괄재산금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70% 내지는 80%에 다다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더 이상 이걸 미뤄서는 안 되고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 토론을 개최하면서 찬성 토론을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켜보면서 이게 자칫하면은 이 법안 발의된 법안이 공론화가 시작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 토론회는 안 하고 일반적인 찬성 토론만 진행되도록 놔두는 것은 자칫하면은 이 법에 대한 찬반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왜곡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국회의원님들이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시류에 쫓아서 찬성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철영 목사님이랑 몇 분들 뜻을 모으고 다시 반대 토론을 개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반대 토론회를 좀 대규모로 하려고 하던 게 계속 지연이 되면서 이렇게 마냥 이거를 지연시키는 게 옳지 않고 지역별로라도 이 반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뜻을 모으고 이런 의사를 우리 당에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정치권에 이 상황을 알려서 이제 곧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대선에 나올 특히 대선 후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상황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지역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이 찬성 토론회가 이제 기세 좋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 이제 반대 토론회 쭉 진행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에 띄게 찬성 측에서 활동을 더 강화하거나 그런 모습은 예견상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 정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막고 있지만은 언젠가 뚫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시대와 세대가 악하고 그다음에 종말을 향해서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런 반대운동을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대부분 선진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고 도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동성혼제도 합법화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헌법 양성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없이 제3의성을 인정하는 이런 거가 법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움직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버젓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세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겠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에게 이 법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신앙이 아주 좋은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정말 신앙이 좋습니다. 저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냐고 묻더라고요. 왜 그 반대 토론을 하느냐. 그래서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반대하는데 아니 그거를 묻는 게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걸 물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본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 찬성을 해왔는데 우리 김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신앙이 아주 좋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안수집사 이신 의원님도 잘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1차적으로 이 내용을 소상히 알려서 정말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